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감시 카메라입니다. 요즘엔 거의 모든 거리와 골목에 CCTV, 즉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감시하려 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런 장치들 때문에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길에서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뭐 그 정도쯤의 불쾌감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의 시민들에겐 CCTV가 있어서 생기는 불편함보다는 공익적인 편의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수만큼 안전이 보장되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많아지면 너무 감시받는 것 같아서 좋진 않겠죠? 사람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수준 정도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품은 이 CCTV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다룬 소설입니다. CCTV가 어떤 사람들에겐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오락거리가 될 수도 있는가 봅니다. 글쎄, 어떤 이야기길래 CCTV가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는 장치가 되는 것일까요? 참, 현경숙 작가님은 이미 우리 가족분들께는 꽤 친숙한 작가님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렸던 4살 배기의 삼계국어와 방어리 뻐꾸기, 이 두 작품이 현경숙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혹시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감시 카메라를 읽어보겠습니다. 저 파피루스와 함께 우리나라 현대문학 속으로 즐거운 여행을 같이 떠나보실까요? 감시 카메라 현경숙. 성긴 머리처럼 듬성듬성 들어앉은 가옥들 안쪽으로 우뚝 솟은 3층 저택. 대지 500여 평의 3층짜리 저택은 귀퉁이마다 낙엽만 굴러도 요란하게 지저대는 도사견에 국가기관에나 있음직한 24시간 눈을 번뜩이는 감시 카메라에 촘촘히 들어박힌 높다란 담장의 촉수들로 가히 위압적이다. 이다지 어마무시한 대저택의 살벌함과는 대조적이게 집주인 김사동과 정옥금 부부는 정원수의 그림자가 기다랗게 드러누울 즈음이면 감시 카메라의 진풍경에 빠져든다. 왔나? 거실로 들어온 김사동이 부리부리한 눈망울을 굴리며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 앞으로 다가선다. 왔네 얘. 정옥금은 보라색 홈웨어 차림으로 황금색 가죽 소파에 엉덩이를 걸친 모습으로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시계가 따로 없구마. 그런데 와 걔는 안 짓노. 감색 점퍼 차림인 김사동이 소파에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묻는다. 벽시계의 바늘이 3의 숫자를 비켜가고 있다. 몇 번 왔으이 걔도 아는 기지에. 허긴 영리한 고것들이 모를 리 없제. 그런데 손기사와 연희는 안 들어오나? 가들은 와 자꾸 불러드려 얘. 정옥금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인다. 지금까지 있어준 고마운 사람들 아이가. 그러고 우리들마 재미나게 보모 되나? 자들도 보모 좋은 기제. 자들까지 서분하게 했다가 나가삐리모 청소, 빨래, 밥, 운전까지 우짤 끼고. 자들이 이까지 건 못 봐 나간다고 얘. 기거는 배신이지에. 배신? 무슨 배신? 배신이지에.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지 않은 차까지 뽑아줬자는겨. 기런데도 나간다모
그게 배신이야 이거 뭔데 얘. 기거야, 일을 잘해가 해준 기제. 그냥 해줬드나. 귀딴소리 했다가는 해주고도 욕먹는다.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말거라. 김사동이 버럭 역정을 내버린다. 때마침 도사견도 요란스레 지저댄다. 지금은 곧 결혼하게 될 손기사와 조리사인 연희만 남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비서, 지배인, 관리인, 청소부까지 두루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염병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당신한테 잘해준 기제, 내한테 잘해줬는겨. 기건 기렇고, 이거 보다가 일은 언제 하라고 얘. 정옥금에게는 남편이 여자들과 놀아날 때 가름망 역할을 해준 손기사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다. 일이야, 오늘 뭐 넘어 내일하고, 내일 뭐 넘어 모레하고 그러는 기제. 오늘만 하라는 법 있나? 그러고 자들이 언제 청소원으로 들어왔더나. 엄연히 공채로 뽑혀 들어온 조리사고 기사인기라. 솔직히 말해가 자들이 착해가 이 일 저 일 다 해가 뭐 붙어있는 기제. 안 기래봐라. 즉그들 담당이 아닌 일은 못 하겠소. 가모 으짤 끼고. 자들이 우리 같은 줄 아나? 수더분하고 차분한 자들은 우리와 달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인기라. 우리가 잘 안 어울리는 기 내 탓인교. 당신 바람기 때문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인테 덮어씌우는 기고. 정옥금이 분함을 이기지 못해 폭발해버린다. 하지만 어찌해도 이길 재간이 없음을 잘 아는 정옥금은 거부하지를 못하고 땡감 씹은 얼굴로 손기사와 연희를 불러들인다. 황금색 커튼과 가죽 소파와 탁자와 장식장과 벽면의 수묵화, 수채화 등 고가의 제품들로 빛과 번쩍하지만 김사동과 정옥금 부부 문제와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이 집안은 온기 없이 을씨년스럽고도 냉랭한 분위기이다. 그거 안 끄라. 저것도 묵고 사는 수단이라고 꼬박꼬박 시간 맞춰 온다 아이가. 그러나 마지못해 불려 들어온 손기사와 연희는 달갑지 않은 기색들이다. 노파는 모니터 앞으로 어기적어기적 다가든다. 오늘은 모자도 썼구마. 어제보다 추운 기제? 예, 오늘 날씨가 차가워요. 정옥금의 말에 연희가 응대한다. 이자 연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사동과 정옥금의 생중계. 김사동과 정옥금 부부의 마음이 일치되는 때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이때뿐이다. 그러다가 노파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의기투합을 했더냐 싶게 냉랭하게 돌아서 버린다. 잠자리도 각방인데 함께하는 건 모니터를 볼 때와 밥 먹을 때뿐이다. 얼마 전만 해도 김사동 곁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여자들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갇혀 지내고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만 건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었다가 덜미가 잡히고서였다. 정옥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고를 쳐버렸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처지이니 천하의 김사동인들 얼굴 들고 다닐 배짱은 없는 것이다. 김사동의 여자 행각은 정옥금의 망신 주기가 아니고서는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으로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망신살이 뻗치고서야 잡혀들게 된 김사동은 갇혀 지내는 내내 죽을 맛인 것이다. 따분하고 죽을 맛이던 김사동에게 모니터 안의 노파는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그보다 재미난 일이 없던 것이다. 이자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갈 참이다. 노파는 밤색 통치마에 북청색의 누비오 소매를 걷는다. 무신 코가 냄새도 못 맡나. 노파가 쓰레기통 안으로 상체를 들여밀자 김사동이 얼굴을 찡그리며 구시렁댄다. 구시렁대는 그의 얼굴에 한 가닥 연민이 엿보인다. 모니터엔 노파의 엉덩이가
버튼처럼 둥그렇게 붉어져 있고 김사동과 정옥근 부부는 그 엉덩이일망정 놓칠 수 없다는 기세로 뚫어지게 바라본다. 지금은 식구가 없는데 냄새날 음식이 어딨는교? 거기다 종량제 아인교? 그러고 저 늙은이가 가져가는 기 그게 어디 쓰레기입니까? 새거 사다 버려놓고 무신 쓰레기라 카누? 쓰레기가 따로 있나? 버리면 쓰레기제? 김사동은 부인인 정옥금에게만은 지지 않으려는 오기가 있다. 마누라한테 잡혀들어 갇혀 지내면서도 굽히는 법이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옥금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구시렁댄다. 정옥금까지 모니터에 빠져들게 된 건 여자들한테 뭉텅이 돈 퍼 나르는 것보다 물건 사들이는 푼돈 정도가 낫다는 계산이고 열불 터지는 일보다 모니터의 노파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젊어서 돈을 벌어놓던지 그도 아니 뭐 내처럼 돈벼락을 맞던지 그랬으면 어이에 저고생이건노 가련쿠마. 그러고 보면 내는 이래 살고 저 늙은이는 저래 살라는 팔자인 기제. 하긴 팔자 좋은 내 신세도 요 모양 요 꼴이 되빌었지만서도 올챙이적 일은 니저부렀는갑네. 내 올챙이적이 어땠는데? 듣고 잡읍니까? 됐다. 김사동이 단칼에 잘라버린다. 시골에서의 김사동은 돈 쓸 일이 거의 없었다. 돈 쓸 일이 없다 보니 노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던 김사동이 돈벼락을 맞고부터 씀씀이가 커졌고 돈을 잘 쓰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 여자들까지 꼬여들게 되었다. 정옥금의 올챙이적이란 말은 돈을 쓰지 않아 노랭이 소리를 듣던 그 시절을 일컬음인 것이다. 돈벼락을 맞게 된 김사동은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 통이 커지고 거칠 것이 없고 그런 김사동에게 돈을 얻어 써보려는 사람, 여자들 등이 꼬여들기 시작했다. 김사동의 변화에 정옥금은 고향을 뜨지 않고는 못된 버릇으로 패가망신 당하겠다 싶어 고향을 떠나기로 했던 것인데 토끼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고 소바람이 대바람이 돼버린 꼴이었다. 서울 생활이라는 것이 끔찍스럽고 지긋지긋하지만 어쩌는가. 스스로가 택한 자업자득이니. 광대뼈가 도드라진 정옥금은 창호지를 구겨바른 모양으로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코는 휘어져 매정해 보인다. 이들 부부는 동갑내기지만 피둥피둥한 살집의 김사동과 주름이 자글자글한 정옥금과는 5-6세 정도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옥금의 유별난 투기가 돈을 탕진하는 것에도 있지만 자신보다 젊어 보인 것에 더 오기가 난 때문이기도 하다. 봐라 봐라, 이자는 끌어냈다. 김사동은 언제 언짢았더냐 싶게 신바람을 낸다. 하나하나 벗기겄제. 마치 처음인 양 생중계로 주고받는다. 노파는 꺼내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포장지를 뜯어가며 한쪽으로 가려놓는다. 그 모습이 팬터마임 동작이다. 서편으로 기우는 햇살이 따사로이 드리우지만 노파는 포장지 뜯던 동작을 멈추고는 손을 호호 분다. 학벌이고 나발이고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돈이 있어야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돈 없어봐라.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다른 사람 굶을 때 밥 묵고, 다른 사람 보리밥 묵을 때 쌀밥 묵고, 다른 사람 걸어 다닐 때 차로 댕기고, 다른 사람 추울 때 등 따시게 사는 거이 최고 인생이제. 인생 별거 있나? 봐라, 봐라. 저래가 무슨 낙이 있겄노? 내 같으면 고마 코를 콱 박아 삐리고 말기다. 김사동은 의기양양해서 쏘아붙인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옳은 소리구마. 당신이야 그 많은 여자들과 원도 한도 없이 놀았으니 코를 박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정옥금이 대놓고 쏘아붙인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겠다. 그러고 이래 들여앉혀 놓았으면 됐제. 뭘 더 으짜라는 기고.
김사동이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다. 듣기는 싫은갑네. 종업금은 남편의 기세에 눌려 눈을 흘기다 말아버린다. 노파는 포장지와 케이스를 벗겨낸 물건과 옷가지를 차곡차곡 자루에 집어넣는다. 껍데기까지 다 집어넣는다. 김사동은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뭉툭한 어조로 중계한다. 깨끗이 가져가 주인, 고마운 일이 아이요. 정옥금도 지지 않고 반박한다. 내가 사다가 더 많이 버려주긴 했어도 저 많은 걸 어야겠노. 욕심이 억수로 많구마. 저래 욕심 많은 늙은이가 젊어서 뭐하다가 저지시고. 모르지에. 서산마루로 기우는 햇살과 노파의 기다란 그림자가 겨울의 소슬한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세상이 욕심대로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게 뭐 있겠노. 내를 보거라. 내가 언제 욕심부려가 이래 됐드나. 순전히 운인기제. 김사동은 다시금 소파에 주저앉으며 다리를 포갠다. 김사동의 말 맞다나. 땅이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돈벼락을 맞은 건 자신의 운인 것이 맞다.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던 산이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금싸라기 산이 되고 논과 밭도 공공기관, 병원, 학교, 회사 등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는 노른자위가 되면서 최고값을 받았다. 소문은 개발 전부터 나돌았다. 소문이 나돌자 같이 농사하던 마을 사람들은 값이 조금 오른 것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과 밭을 성급하게 팔아치우고는 무지갯빛 청사진과 함께 고향을 떠나갔다. 김사동은 앞니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뭐가 뭔지 혼란스러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관공서가 들어선다. 병원이 들어선다. 학교가 들어선다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매매들을 척척 잘도 해냈지만 김사동은 굼뜨고 게을러서 상황 판단도 되지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제야 감이 잡힌 김사동은 산은 산대로, 논과 밭은 논과 밭대로 꽉 찬 시세에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 먼저 성급하게 헐값으로 팔아치운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 받았으니 그 액수가 100억이 넘는다. 죽는 날까지 헤아려도 헤아리지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의 졸부의 탄생이었다. 부모님 살아생전엔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또 타지로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줄 부모님도 아니셨다. 하지만 지금이야 모두가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아들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고 산과 논밭이 다 팔린 마당에 고향에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게 되었다. 조상 산소는 적당한 곳에 산을 매입해서 이장도 했다. 그리하여 김사동은 오래전부터 동경해오던 서울이라는 곳의 불광동에 자리를 잡았다. 불광동으로 정한 데에는 개발지역과 돈 많고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피한 조처였다. 서울에서도 변두리에 속한 불광동은 잘 사는 사람보다 서민들이 더 많았다. 그 불광동에 100여 평 되는 집 한 채와 500여 평의 땅을 사들여 3층으로 집을 지었다. 정원을 규모 있게 꾸미고 집안도 갖출 건 다 갖춰놓았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3층의 대저택을 짓는 데는 누구 하나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부터 김사동을 재력가로 여겨버린 이곳 사람들은 집 올릴 때의 불편함을 호소해오지도 이 집 쪽으로는 돌아보지도 더욱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시골 태생의 김사동이었지만 돈의 위력이었다. 보소, 이자는 너무 많아 매질을 못해 절절매네예. 저러다 넘어질라. 김사동과 정옥금이 조바심을 낸다. 조금 전의 다툼이며 자신들이 어른이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모습들이다. 넘어지기 할라꼬예. 한참을 지켜보던 정옥금이 한숨을 쉬고 김사동은
잠옷 심각하다. 깡다구가 보통이 아이구마. 억척이지에. 빵빵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비칠비칠 걷는 노파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인다. 손기사, 봤제? 돈이 엄쓰이 절하는 기제. 그라이, 너희들은 여길 떠날 생각 말거라. 내 곁에 있으모 만사형통이제. 이 전염병 판국에 갈만한 데가 있기나 하겠노. 지금은 좀 힘이 들겄지만 조만간 사람을 구할 기다. 그리 알거라. 김사동은 착하고 수더분한 손기사와 조리사인 연희를 언제까지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것이다. 어쩌죠? 부모님께서 너희들 생각해가 일하는 기제 어디 사람 없어가 일하는 줄 아나? 김사동은 연희의 첫마디에 버럭 화를 내버린다. 손기사와 연희는 당당하게 뽑혀들어온 기사고 조리사다. 월급이 많은 것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들어왔고 정원사, 집안 청소, 바깥 청소부까지도 그런 식으로 뽑아들였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그라모, 시골로 간다 그기가? 허허, 야들 좀 보소. 제정신이가. 너희들 월급을 계산해보거라. 농사 지어가 그 돈 벌 수가 있겠나? 차라리 부모님 농사 짓지 마시고 고마 쉬시락 해라. 그 돈 너구가 보내주면 될게 아이가. 월급은 내가 올려주면 되는 기고. 알겄제? 김사동은 손기사와 연희의 의견은 들어보려고도 않고 단정지어버린다. 지들 좋아 가겠다 하는데 당신이 와 파토를 놓십니까? 손기사와 연희가 밖으로 나가자 정옥금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든다. 정옥금은 김사동과 한통 속인 손기사와 연희가 눈에 가시인 것이다. 자들 갓비리고 나무, 청소, 빨래, 밥, 다 할 끼가. 내 차는 누가 몰고. 김사동의 눈을 부라리고 대든다. 다시 구하면 될 게 아이요. 정옥금도 지지 않는다. 사람 구하기가 그리 쉬운 줄 아나. 그러고 툭하면 내쫓아 삐린 당신한테 누가 붙어 있을 끼고. 자들만한 사람 어디 있는 줄 아니? 김사동은 공격적으로 내지르고는 휑하니 2층으로 올라가 버린다. 전염병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위아래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적막강산이 돼버렸다. 김사동은 운동기구들이 들어찬 방으로 들어선다. 10여 개가 넘는 외제 골프 가방들이 줄줄이 진열되어 있고 각종 운동기구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골프 가방들을 두루 어루만져 본다. 외출 시에는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호의를 했고 골프장에선 캐디들이 환대를 받았다. 골프는 잘 치지 못했지만 캐디들에겐 골프를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팁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김사동으로서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함보다 캐디들과 어울리는 게 목적이었다. 캐디들은 그런 김사동을 VIP 고객으로 대우해 주었다. 그처럼 폼난 시절이었건만 손발 다 잘려나가고 온종일 주름진 마누라와 다툼이나 벌이고 있어야 하니 여간 따분한 노릇이 아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지만 그래도 실망은 하지는 않는다. 전염병만 잦아들면 충분히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돈이 많다는 걸 안 정치인들과 그 외 사람들이 접근해 오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할 마음도 없었다. 또 사업을 들먹이며 접근해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김사동에게는 씨알도 먹혀들지 않는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달랐다. 여자 중에도 화류계 여자들이 더 좋았다. 일반 여자들은 놀 줄도 모르면서 대우만 받으려 들지만 화류계 여자들은 놀 줄을 알고 남자 비위를 맞춰줄 줄을 안다. 돈만 주면 뒤끝도 깨끗했고 들키지만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는데 번번이 마누라가 깽판을 놓는 바람에
파토가 나고 말았다. 손발 다 잘려나간 마당에 김사동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물건 사들이는 쇼핑뿐이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몇백억 원을 넣어두는 은행보다도 대통령보다도 김사동을 더 반긴다. 카드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고 그 때문에 김사동은 어느 만큼의 현금을 금고에 넣어놓고 쓴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현금 쓰는 것만큼 재미진 일도 없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어깨가 으쓱해지고 으쓱해지면 그 기분에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그렇게 사들인 물건들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걸 노파가 가져갔다. 버리면 가져가고 즐겁게 사다 버리면 열심히 가져가고 사다 버리면 가져가는 반복이 시작되었다. 그제는 너무 많아 간신히 메고 갔지만 어제는 가져갈 게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에 바라보는 김사동과 정옥금이 더 맥빠져 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어제 못 버린 것까지 더해서 많이 버리고 노파가 나타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치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듯 정숙하게. 오네예. 오늘은 좀 가져가겠구마. 정옥금이 반기고 김사동은 구겼던 얼굴을 편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막대기로 받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노파의 모습이 예술적이다. 야들은 또 와 안 들어오나? 재미가 없을 낀데. 와. 김사동이 반문한다. 어제 물건을 안 버렸다 아인교. 난 또 그만해라. 어제 구입해온 네댓벌의 홈웨어들 가운데 호박색으로 골라 입은 정옥금이 김사동의 성화에 마지못해 불러들인다. 어제는 뭔 가져가 서분했을 끼다. 정옥금이 불어 목청을 떠둔다. 고마 하라카이. 손기사와 연희를 염두에 둔 말임을 모르지 않는 김사동이 호통을 친다. 내는 납득 안 되는 게 있다. 전 많은 걸 가져다가 어이 하나 그 말이다. 식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것들은 모두가 새 것들 아인교. 그러고 우리가 버리면 고마 이제 가져다가 뭐에 쓰든가 이런 것까지 상관할 게 뭐이십니까? 그러하고 쓰겠으니 가져가겠지에. 남미나 아프리카를 보이소. 극해도 우리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저 늙은이는 행운인기라요.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적선이기도 하고예. 안기래예. 정옥금이 맞장구를 쳐놓고는 동의를 구하듯 묻는다. 주변 머리 없게시리. 가져간 그 많은 옷들 가운데 반듯한 걸로 하나 골라 입지도 못하고 저 꼬라지하고는. 김사동은 정옥금이 뭐라 짓거리거나 말거나 꿩마냥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있는 노파를 보며 꾸짖는다. 어이하든 오늘은 많고마. 노파는 물건을 수북하게 끌어내놓는다. 물건들은 사실상 쓰레기가 아닌 제값을 받고 팔아도 될 정품들이다. 포장지는 벗겨내겠제? 그래야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상표도 뜯어낼 테고예.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누구한테 줘도 보기 좋고. 이들 부부의 말처럼 노파는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박스, 포장지, 상표까지 다 벗기고 뜯어낸다. 인형이나 장난감, 과자, 통조림 종류, 의류, 종합 세트 등이다. 돈으로 계산하면 값이 꽤 나가는 액수다. 노파는 부피가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자루에 집어넣고 부피가 큰 것은 따로 모아놓는다. 제법 많다. 다 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두고 보지예. 이때만큼은 두 부부가 척척 잘 맞아 돌아가는 천생연분이다. 허리를 펴고 서 있던 노파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비칠비칠 골목을 빠져나간다. 와, 안 가져가고 적하지? 누굴 데리러 가는가? 만화가 그럴지도 모르제. 우리가 실어다 줄까? 멀쩡한 거 버려주는 것만도 어딘데 가져다까지 준다고 예. 길에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제. 엄스머 운전기사로 나서 삐리소. 길에?
생각해보지. 노파가 사라진 골목은 그림자 하나 없는 정물화로 멈춰섰고 즐겨보던 김사동과 정옥금은 옥신각신 핑퐁이 한창이다. 온다. 그런데 혼자다. 노파가 이내 나타나자 김사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햇살을 등진 노파가 긴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다. 혼자서 으짤 끼고 두고 보이소. 혼자라도 다 가져갈 테니까네. 그럴까나? 요량이 있을 깁니다. 정옥금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노파의 태도에서 짐작이 가는 모양이다. 내일 가져가도 될 낀데. 내일 새벽이모 청소부가 온다 아닙니까? 저 늙은이가 기걸 모르겠습니까? 길었나? 저거 보소. 용달을 단 오토바이가 골목으로 질주해 들어오고 있다. 뭔 가져가지는 않을 끼락 했지에. 저런 것도 있었나? 글타카모, 지금까지 가져간 거 저런 식으로 팔아묵은 기네. 장사했단 말이가. 기러니 용달까지 가져온 거겠지. 요것들 보래이. 가져다 쓰는 거이 아니고 장사를 해먹는다. 우리가 언제 팔아묵으라고 버려줬더나. 장사에 묵었다카모. 내 가만 안 두지. 김사동이 두 주먹을 불끈 주며 역정을 낸다. 중년의 사내가 내려와 노파가 모아놓은 것들을 다른 자루에 담아 용달에 싣는다. 세 자루다. 자루를 다 싣고 나서는 노파를 안아 용달에 앉힌다. 저자, 나치 아닌가? 길었네. 청소부 아인교. 정옥금은 눈을 휘둥글리며 소리친다. 길에 청소부. 용달을 끌고 온 청소부라는 남자는 누런 점퍼와 청바지 차림에 검정 벙거지를 쓰고 있다. 참으로 놀랄 일이네요. 그래서 저 노인이 이리로 왔던 거군요. 그렇잖아, 어떻게 알고 여길 왔을까가 궁금했거든요. 잠자코 있던 연희도 한마디 거둔다. 길었나? 길타까모, 저 늙은이는 청소부 어무이가 아이겄나? 극해도 저 많은 걸 어야겠노? 손기사, 퍼뜨 차 대기시키거라. 오늘은 내 확인을 해봐야겠다. 김사동은 가져간 것 팔아먹든 말든 상관할 게 뭐냐며 가로막는 정옥금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투를 걸치면서 나선다. 손기사는 멀찍이서 오토바이와 거리를 두고 따른다. 오토바이가 멎은 곳은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대에 위치한 건물 앞이다. 손기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차를 세운다. 오토바이 소리에 남자와 여자와 남녀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깡충거리며 즐거워하는 크고 작은 아이들. 천진난만한 모습들이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 가운데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멀찌기 선 김사동 쪽을 본다. 멀리서 보이는 차창박 아이의 모습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겹치면서 가슴이 먹먹해 온다. 김사동은 어려서 가난하지는 않았다. 다른 아이들보다 땅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먹을거리가 부족했다. 지금이야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지만 그때는 동네에 가게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 간식거리라는 것이 집집마다 서 있는 한두 그루의 과일이거나 산열매거나 누렇게 익어가는 변온에서 잡을 수 있는 메뚜기 정도가 고작이었다. 잠시 어린 시절에 함몰되었던 김사동은 관리인 듯한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노파와 청소부가 자루들을 옮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모니터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으로 가슴이 저려든다. 모두가 다 들어간 뒤에야 김사동이 차에서 내린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김사동은 그제야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가져다가 집에서 뜯거나 벗겨내면 춥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인데 굳이 쓰레기통 앞에서 상표를 뜯어야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꼬부랑 글씨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걸. 차 안으로 들어온 김사동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는다. 그만 가셔야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손기사의 말에 김사동이 눈을 뜬다. 노인과 청소부는 그때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어야 뭐 좋노? 어이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기사가 반문한다. 몰랐으면 몰라도 버린 거 주워오게 말고 막바로 갖다 주는 거 말이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상황이 참 재미있는 소설이죠. 아내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내게 된 김사동과 무서운 그 전염병 때문에 격리된 듯이 생활을 하는 그의 아내 정옥금. 이 부부의 한바탕 재미있는 희극 작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고향 땅에 갑자기 개발 광풍이 불면서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써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졸부가 된 분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계시진 않지만 더러는 누군가의 입소문을 타고 돈을 물쓰듯 하는 졸부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죠? 돈은 많으나 제대로 잘 쓰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자신들이 버리는 물건을 가져가는 노파를 알게 되고 그 모습을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보며 돈 쓰는 재미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파가 가져간 물건들이 어느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김사동은 자신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감시 카메라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을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간 눈에 보이지 않던 삶의 이면에 진실되고 힘든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그 부부가 마음이 부자였던 그 노파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또 그로 인해 부부는 제대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기묘한 취미가 빚어낸 훌륭한 결론을 보게 되는 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감시카메라를 읽어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